네, 아,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계속 생중계로 하느라고 후보 일문입답도 좀 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네. 네. 자, 뭐 대표님 선거 그동안 많이 치러보셨고 네. 민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투표 하루 전날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아, 저는 사실 초반에 네. 좀 뭐 심판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네. 오세훈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박영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뭐 우리 쪽이 많이 결집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네. 특히 이제 사전 투표에서 저는 우리가 분명히 앞서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많은 차이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하게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내일 하루 우리가 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하. 지금 보면 정말 많은 우리 지지자들 특히 당원들이 굉장히 그 절박한 심정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게 지는 것이 우선 정말 대선에도 우리가 패배해서 정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오세훈 같은 사람을 다시 서울시장 시켜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마음들이 지금 모여서 상당히 결집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예, 지지자들 결집했다. 그리고 예. 제가 보면 이제 다른 뭐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우리 예, 뭐 이렇게 핵심 당원들이나 네. 뭐 지지자들이 서울에다 이렇게 전화하는 게 아마 보이지 않을 텐데 저는 그것이 마지막 승부수의 네. 큰 변수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변수, 절박함 뭐 이런 것들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10년 전에도 보셨고요. 지금 요즘에도 보셨는데 어떠세요? 어떤 느낌 좀 드세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프랜카드에 처음부터 능숙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보면 능숙하게 거짓말만 들은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정말 오세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서울시장이 된다는 거는 이 정말 역사를 뒤로 돌리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어제 도봉산, 북한산 있는 강북, 뭐 도봉 이런 데를 가봤더니 네. 지금 뭐 엄청나게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들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예. 원래 이제 우리 북한산이나 도봉산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고도 제한에 묶여 있거든요. 그걸 다 풀어주겠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해운대 백사장에다가 백층을 세우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수십만 명이 고생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난 다시 한다는 게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지금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번에 이제 어떤 정책 선거라는 게 서로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은 오세훈이 이제 내곡동에 갔느냐 안 갔느냐. 네. 그래서 네, 하나는 네. 무슨 뭐 그 오세훈 처갓집 재산을 자기도 모르는 걸 뭐 찾아주는 선거가 됐고 또 하나는 저 이 거짓말을 가지고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의 진실을 찾아주는 선거. 네. 참 이런 게 된 것 같아서 씁쓸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저희 제 판단은 그래도 10년 전에 실패한 시장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저런 시장이 천만 서울 네. 또 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세계가 보면 세계에서 정말 멋있는 수도가 서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진짜 서울 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보면은
뭐야 저 지금 뭐 파리, 네. 바르셀로나, 로마 이거 다 여성 시장이잖아요. 네. 이번에 난 박영선 시장 후보가 아, 정말 어떤 서울에 대한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확실히 어떤 그런 후보의 경쟁력 네. 이것도 서울 시민들이 평가를 해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평가까지 다 통틀어서 거짓말하는 후보 누가 진실 얘기하는 후보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일 판단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서울 시민들 우리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긴 시간 뭐 계속 유세 기간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투표 종료 말씀, 투표 독려하는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투표를 하셔야 저 거짓말 장이가 서울시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실패한 시장이 저는 그간에 거짓말밖에 늘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또 경제 회복에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 잘하는 어떤 박영선 이렇게 검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꼭 박영선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투표해 주십시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 되는 대로 또 좀 네. 모셔가지고요. 말씀을 더 많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